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안양 연현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양 연현마을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 맞은편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유치원과 중학교,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나의 아이가 생명에 위협받는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방관하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저희가 수십 년간 1998년 개교일에 지금껏 애원하고 호소했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2년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첫 민생 현장으로 이곳을 방문해 공영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공장 부지에 1,100여 세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을 바꿔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시민공원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는 탓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예산 부담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겁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개발 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을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하나의 모범 사례로 타 지역에도 전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부지를 개발 제한 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할 계획. 내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준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